안녕하세요. 의왕시 홍보대사 이문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주위에 계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을 만나러 청계종합사회복지관에 가는 길인데요. 잠깐 걸었는데도 엄청 추운데요. 근데 몸은 춥지만 따스한 손길을 펼치는 그분들을 만나러 같이 가시죠. 안녕하세요. 와, 이미식 대단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문식 배우님이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예, 그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왔는데요. 담당자 누구 찾아야 되는지. 아, 저한테 말씀하시면 되고요. 잘 찾아오셨어요. 아, 그래요? 예, 이쪽으로 잠깐 앉으시죠. 아, 이쪽 여기세요? 예, 알겠습니다. 잘 찾아왔네. 예. 지난번 그 무한돌봄센터 홍보 이후에 오래간만에 뵙는다.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떡하죠? 올겨울이 유난히 춥다고 그러는데 좀 걱정이 많이 돼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의왕시에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의장, 그리고 기타 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곳곳에 계셔서 든든합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분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원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긴급복지지원 제도로 설명을 드리자면 실직을 하거나 자영업 하시던 분들이 휴업하거나 폐업, 갑자기 큰 질병을 당해서 아니면 사고를 당해서 치료가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고민 중인 분들이 대상이 되십니다. 아, 그러면 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어디로 연락을 해야 돼요? 우선 관할 동 주민센터나 시청 복지정책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네. 모바일로 할 수 있는 좀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바일은 좀 잘 모르는데 설명 좀 잘해주세요. 예. 카카오톡 요즘에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카카오톡에서 의왕시 희망 알림이 톡이라고 검색하시면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네.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발견하시면 희망 알림이 톡 채팅창에 그 어려운 내용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담당 직원이 현장을 방문을 하고요. 그 현장 방문 결과를 제보하신 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물론 그 대상자의 민감 정보는 제외하고 말이죠. 제보하신 분의 신분도 보장이 되고 아주 간편한 제보 방법이라 강추합니다. 아, 네. 그렇구나. 네. 아, 그거 참 좋은 방법이네요. 네. 지금처럼 코로나 상황에서 그 비대면으로 제보할 수 있어서 네, 맞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지금 당장 채널 추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네. 도움이 필요하신 분 본인이 직접 제보를 하셔도 되고요. 아. 이웃 주민 누구나 제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 본인도 되고 이웃 주민 네, 누구나 네. 된다. 네, 아. 저기 급한 전화가 와서 그러는데 잠깐 전화 좀 보고 네, 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의왕시청 복지정책과 청계복지관팀 김태우 주무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네. 어디가 많이 편찮으시다고요? 무슨 급한 전화로 온 거예요? 저희 무한돌봄센터에서 사례관리를 받고 계시는 분인데요. 사례관리요? 네네. 지금 갑자기 지금 큰 병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할 상황이 돼서 지금 고민 중이신 것 같고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정 방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정 방문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네네네. 전화 상담만으로는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니까 직접 방문을 해서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살펴보고 어떤 지원을 해야 될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그 사례관리라고 말씀하신 사례관리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뜻일까요? 사례관리라는 거는 문제 상황이 좀 복잡해서 1개월 이상의 중장기적인 개입이 필요한 그런 가구에 대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례관리를 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겠는데요, 그게? 네, 맞습니다. 대신 그 과정에는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그렇죠. 사례관리 결국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 태우 주무관이 같이 방문가시잖아요. 아, 네네. 아, 가정 방문가신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지금 저도 여기 인사드려요. 짧은 시간이지만요, 굉장히 많은 걸 배워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바쁘신데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있구나. 오늘은 의왕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 꼭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꼭 연락 주십시오. 이상 의왕시 홍보대사 이문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